가쁜 숨이 절로 나는 불볕더위를 싹 잊게 만드는 동굴 테마 여행이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30도로 훌쩍 웃도는 폭염에도 동굴 안은 소름이 돋을 만큼 서늘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의 한 광산 지역의 동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100년 전부터 화록을 생산하던 공장이 아늑한 쉼터로 변신한 겁니다. 세단장을 한 지하의 폐갱도는 마치 바닷속을 떠올리는 캐릭터들로 가득합니다. 동굴 공연장을 비롯해 마사지와 찜질방, 와인 숙성 과정, 채굴 시설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바깥과 온도차는 20도로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7월 말 동굴 탐방로가 정식 개방되면 여름철 피서지로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의 열차 터널을 발상의 전환으로 재탄생시킨 단양 수양계 비터널입니다. 앨리스를 이상한 나라로 연결시킨 통로처럼 싸늘한 바람과 함께 상상력을 자극하는 빛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신랑하고 같이 여행을 왔거든요, 인천에서.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뭐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사계절 10도 안팎을 유지하는 천연기념물 256호 고수동굴은 동굴 여행의 백미로 불립니다. 웅장한 지하 궁전을 방불케 하는 기암 괴석들은 태구의 신비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에어컨 없이 요즘에 에어컨 없으면 애들도 못 견디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름인데 뭐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시원한 데 와서. 동굴 여행은 계절과 날씨를 거스른 타임머신처럼 오싹하고 신비로운 재미를 더해줍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